식어가지고 이게 아스팔트 완전 망가진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가지고 신은 운전을 떨어내죠. 그래서 구라구르가 마그마가 이제 채워져서 식은 곳입니다. 아주 지금 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여기까지 가서 다시 주차장으로 갈 겁니다.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할라 핀란드 볼케이노 내셔널 파크가 강추. 강추. 저희 용암도 봤어요. 피스 아웃. 고헤드. 아니 시작. 네. 아 여기는 저기 빅아일랜드의 볼케이노 내셔널 파크의 화산. 뒤쪽으로 라운드가 이제 분화구의 마그마가 막혀서 생긴 곳입니다. 이 산 이름이 뭐였지? 산 이름이 K로 시작하는데 뭐 아무튼 뭐 재밌는 것은 저기 그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면 꼭 그 펠레라고 얘기하는데 펠레가 화산의 여신인데. 인격체의 결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한번 여기 방문할 만하고요. 쪼리 신고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운동화는 꼭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 꼭은 아니고 뭐 적당히. 근데 여기 미국인들 보면 쪼리 신고 막 애기들 데리고 먹고 오고 그러는 데가 참 이 미국 사람들의 그 뉴 프론티어 정신을 참 존경합니다. 식어서 이렇게 잿더미 위에도 위에 보시면 저게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그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환경 탓에 종속돼 버리면 꽃을 피우시기가 여러분의 꽃을 피우세요.